학생 101장 시상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여 편의 많은 학생들의 작품을 심사를 해주시고 조고가 많으셨는데 세 분의 심사위원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해 문학회장님이신 김행근 시인님이십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센터장이신 김우태 시인님이십니다. 남해에서 잠시 활동을 하고 계신 김희자 소설가님이십니다. 오늘 전체 다 수상을 못하고 대표자들만 8명을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초등부 장원 미조초등학교 6학년 김예빈, 위 학생은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학생 101장에서 뛰어난 글솜씨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2일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군수 장충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중고등부 장원 해승고등학교 1학년 전신영, 초등부 사상대표 고현초등학교 6학년 하은결, 이와 같습니다. 상장 중고등부 차상대표 남해여자중학교 3학년 최미영, 이와 같습니다. 자, 상장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와주시고요. 예. 상장 초등부 차하 대표 남해초등학교 1학년 송민찬, 이와 같습니다. 제일 어린 학생인데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중고등부 차하 대표 남해제1고등학교 1학년 백채영, 이와 같습니다. 상장 초등부 장녀 대표 남해초등학교 3학년 서태하, 외 19명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장녀 대표 꽃내중학교 1학년 배정현, 외 5명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을 내려가지 마시고 제10회 김만중 문학상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문태준 심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작으로는 장정옥님의 숨은 눈이라는 작품이 대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작은 여성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면서 여성이 겪는 어떤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이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 갖는 어떤 성장, 이런 문제들을 미학적인 문장과 전통적인 구조 속에 녹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가 참신하고 적절하고 문장의 배열이 리듬감이 있고 이미지의 확장이 돋보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여성 서사의 가능성, 이것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시 부문에 있어서는 제가 그 시 부문 심사를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응모를 했는데, 작품집들이요. 우리나라 지금 시단의 그 활력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고심이 깊었는데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시시조 부문 대상작으로는 유종인 시인의 시집 숲시집을 선정했습니다. 유종인 시인은 이렇게 아시는 대로 1996년도에 문예중앙으로 등단해서 그동안의 어떤 시적 갱신, 이런 것을 왕성한 작품을 통해서, 시작 활동을 통해서 보여진 우리나라의 중견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숲시집은
해박한 도전적인 이해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바깥 풍경을 보면서 자신만의 내면을 세심하고 유려한 식구로 투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은하고 고적하고 겸허한 지심이 돋보이는 그래서 그 시적 성취가 단연히 돋보이는 작품집이 되었다 이렇게 집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신인상 심사는 그 시부분과 시시조 부문과 소설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양 부문의 심사위원들이 최종심을 거쳐서 대상작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선 시인의 시집인 목력을 목력이라는 작품집을 신인상으로 선정하는데 흔쾌히 합의를 했습니다. 이 조경선 시인의 시집은 시조 시집인데요. 목력이라는 이 시조 시집은 현실의 경험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감을 시도하고 또 시적 화자의 내면 속에 침묵의 심연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시적 회로를 형성해주는 그런 묘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소설 부문 그리고 시시조 부문 대상자분들 그리고 김만중 문학상 신인상 수상자분들 모두에게 수상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 장정옥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시 시조 부문 대상 유종인 이하 같습니다.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축하합니다. 개인적인 것들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후에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신인상 조경선 이하 같습니다.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학상 유대문학 특별상 김성철 이하 같습니다.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장정옥 대상 수상자부터 수상 조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 소설을 발간하고 김만중 문학상에 응모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었는데 본선에서 떨어졌습니다. 2년 후에 뜻밖의 당선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상을 받는 것도 아까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삶에 대해서 소설로 쓰겠다고 그게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첫 번째 소설집을 발간하오나니 여자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제 속에서 오래 천착된 그런 물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책을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엄마였습니다. 제가 문학 공부를 시작하던 해에 돌아가셔서 미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엄마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떻게 떠오르며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누구인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물음의 시작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 되짚어 생각을 해보니 아이를 놀방에 두고 간 엄마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버린 엄마에게도 피로곡절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고 왜 하는 그 물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 소설 숨은 눈은 그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 문학이 제 글쓰기가
그 외라는 문제의식을 풀어가는 것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종 문학상을 받게 되어서 무엇보다 영광입니다. 또 선생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더 노력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머니랑 트위스터 김만종 작가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가슴이 좋고 감사합니다. 다음 유종인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흥청했던 석보 선생님의 이름으로 이 과거의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마 부족하게 그지 없는 또 제 조 시집을 기꺼이 뽑아주셔서 아마 문학 중기를 넘어가는 제게 일반의 정신적인 활기를 부여해준 문태진 시인님, 오영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이 남해라고 하는 정신적, 정서적, 시공간적 이 책의 또 다른 의미로 제 요변한 문학 속에 앞으로도 큰 자양분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구청 관계자분과 상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먼 길 같이 와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신인상 조경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인상을 받게 된 조경선입니다. 제가 고향이 지금 저 경기 북쪽에서 왔어요. 이게 제일 끝이더군요. 굉장히 긴 시간 내려왔는데 아주 가을이 짙게 놓여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 공력이라는 시조를 받았는데 제가 읽어보고 그 공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명문학 특별상 김성철님 부탁드립니다. 짧은 게 좋다니까 길게 하지도 못하겠네요. 저는 뭐 23년 전에 남해에 내려와서 석포 김만중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초대장을 하면서 쭉 김만중과 뭐 유배 이런 것만 상당히 공부를 한 20몇 년 이렇게 해봤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시를 쓸 수도 없고 소설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 어르신들 이야기나 좀 같이 나누고 살자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좀 책을 맺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연강선상을 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님 고마운 발표드렸습니다. 사진 촬영 전에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은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저기 자, 수상하신 분들 세 걸음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다시 촬영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웃어야 될 게는 다 다 먹을 거예요. 예, 좀 웃어보세요. 웃어야 되지요. 축하드립니다. 김치. 남는 거는 사진뿐이라는 걸 예언입니다. 자, 사진 촬영은 이제 마치고 군수님과 은태준 씨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족분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셔도 됩니다. 남해군은 흥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석포 김만중 선생의 작품 세계와 흥문 정신을 높이 기르고자 해마다 김만중 흥문학상을 시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그 10번째를 맞이한 김만중문학상을 유배문학의 동고장으로 조설부문 심사에서 한국문학교의 교양이신 한승원 작가님, 또 조설가 현혜영 교수님, 조설가 연세대 국문학과 허경진 교수님, 시시정부문은 문태준 지인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오형욱 심사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오늘은 문태준 심사위원장님과 김만중문학상 운영위원, 또 수상자 여러분과 수상을 축하하러 오신 가족 친지, 동료, 친구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10회 김만중문학상은 총 407권의 작품집이 접수되어 소설 부문에서는 장정옥 작가님의 숨은문, 시시조 부문은 유종인 시인님의 숲시집이 대상으로, 또 신인상에는 조경선 시인님의 목님, 이번에 특히 제작, 이번에 특히 우리 처음으로 시상을 하는 부분이 특별상이었습니다. 유배문학 특별상 부문은 서포 김만중과 남해 외의 다수의 책을 집필한 김성철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수상자님과 가족들은 제10회 김만중문학상 시상식을 계기로 보물성 남해를 홍보해 주시는 홍보 전도사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네 분의 작가님들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저 역시 보물성 남해분이 김만중 선생을 스스로 문학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특별히 오늘 실시된 학생 100일장, 그동안에는 우리 남해 지역에서 학생들이 김만중 문학상하고는 특별히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10번째 문학상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100일장에 참여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신 역대 수상자를 대표하여 제3회 김만중문학상 대상 수상자이신 김종옥 작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가 평생 축사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남해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축사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보통 군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지역이어서 군의회 의장님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두 번째로 축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살고 보니까 이런 좋은 일도 또 있습니다. 다 이게 제가 이제 김만중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인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고 힘든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7년 전인 2012년도에 제3회 김만중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고 후식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수상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김만중문학상 대상을 받은 것이 행운이 아니고 유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상작품을 쓰기 전에 서포 김만중의 서포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서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고 공모를 해서 냈습니다. 마침 또 내관 뒤에 남해에 와서 김만중 선생의 가려가 있는 노도에 가서 잠깐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마음속으로 제가 됐으니까 힘 좀 써주시오. 그러면 남해 내려와서 기천을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김한중 선생님께서 진짜 힘을 줘서 계시나 봅니다. 당선이 돼가지고서 마무리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분명히 어떤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려와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해와 남해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제가 남해에서 겪은 일들 이런 것들을 승화시켜서 작품을 쓰고 있고 지금 지역신문의 장편소설 무대문화 관련된 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도 남해와 배경이 남해의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대상을 받지 못하고 남해에 오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뭐 작품을 썼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경험들 남해가 인구가 적은 것 같고 서울 지역이라서 뭐 볼 게 있는가 정말 좀 많습니다. 일반시켰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몇 명만 살아도 몇 개의 이야기가 백 개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게 소설의 매력이죠. 저는 오신 분들 지난 당선자분들이나 이번에 영광을 누리신 작가분들 모두 김한중 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보람과 기쁨을 남기시면서 또 이제는 내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를 대표하는 군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간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9년이죠. 열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말 예쁘지 않습니다만 뭔가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9가지였다가 이제는 한 단위 올라가서 10개가 되는 순간이고 다시 또 올라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김만중 문학상이 단지 어떤 지역사회의 문학상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서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인천 관계자 국민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앞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김만중 문학상이 더욱더 크고 영광된 문학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이제 정진해서 더욱 좋은 작품으로 남해가 빛나는 그런 작품으로 다시 독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